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찬송가 87장 우리 먼저 반주를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나를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고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영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사진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네. 우리 태국 단기 선교단이 그 태국 공항에서 출발했다라는 메시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6시 4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또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또 안전하게 잘 올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편은요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26편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무죄하다라는 것을 항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변호해달라라는 것은 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재판정에 섰을 때 자신의 무죄함을 주님께서 밝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올바르게 살아왔다라는 것은 그 다윗의 삶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행함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 다시 말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않았다, 주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자신은 행함으로나 또한 믿음으로나 마음으로나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무죄함이 얼마나 진실된가라는 것을 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타치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고 보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살펴보다 라고 하는 빠한, 또 시험하다 라고 하는 나싸, 그리고 달고 보다 라는 차라프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은 어떤 본래 성질이나 순도를 한번 시험해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이 행함으로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있는 겁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첫째, 자신은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자신은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한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피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한 모임에 들지도 않았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는 가지도 않았고 또 죄를 짓는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예. 지금 다윗은 자신은 죄를 지은 그런 죄의 길에 선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시편 1편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있었던 자신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은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또 죄의 자리를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죄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 두 번째로 자신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뭐 주님께서 계시는 집은 아직 다윗 때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있는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가 표현하고 행함으로 나타냈는지 6, 7절 말씀에 보면은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행동,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이었는지를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구체적으로 다윗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좋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12절의 고백처럼 자신의 이 자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을 올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죄를 지은 무죄한 자다
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의지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데요.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삶의 요소들을 차단해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무죄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기독교는 뭐 당연히 술, 담배 안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술, 담배 자체가 죄다라고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 담배는 이성을 잃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가능성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이 그 술, 담배를 통해서 열리기 때문에 그 죄의 자리에 아예 끊어버리는 것, 그런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술, 담배를 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아니면 악한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끊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 그것이 바로 무죄,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든 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고, 또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힘을 얻고 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예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요,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은 문자 그대로 그가 완벽하게 무죄한 자는, 그런 무죄한 자의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고요. 또 그 밧세바를 또 차지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서 죽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의 인생이 완벽한, 정말 무죄한 인생이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정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9절과 11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심판에서 구원해 달라고, 자신은 무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심판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쩌면 자신의 완벽하지 못한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진실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구원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완벽한 완전한 의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게을러서 또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 때도 있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경험하지 못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지함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회개하며 나오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윗처럼 구체적인 행함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고 인생이 든든히 세워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족했던 모습이, 그리고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때로는 부족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게으름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고 또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그리고 이 새해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서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리하여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다시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진실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살아가며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서는, 그리고 예배하는 자로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